글쎄요. 어렵고 지루한 책들은 사실 어른들도 보기 힘들어 하잖아요. 요즘에 짧은 영상에 익숙한 학생들은 이런 재미없는 수업에 금방 지루해하고 공부에 흥미를 잃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끝까지 놓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어렵기만 한 교과서 말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익숙한 소재와 내용을 활용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애니능력 교과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